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주 중에 연4% 이상 우량 기업 시총 1000억 달러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의 맹점? 이런 우량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배당주 중에 연4% 이상의 우량 기업은 엑슨모빌. 이게 2018년 11월 7일 기준이라서 당시는 배당률이 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얄 더치쉘 5.04, 버라이즌 4.21, 차이나 모바일 4.17, 토탈 4.25, 엔호이저 부시 인베스먼트 4.49, BP 5.72, 필립 모리스 5.14, BHP 4.91, 에브비 5.12, 알트리아 4.93, IBM 5.10,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4.05. 이 중에서 지금 엑슨모빌은 요즘에 6에서 7%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리아도 비슷한 요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된 초우량 기업, 시가 총액 1000억 달러 이상 중에 배당률이 4% 이상인 기업들인데요. 단순히 고배당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에너지, 통신, 담배 등의 업종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배당금 증가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주가 때문에 배당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흔히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면 배당률이 2배가 될 동안 주가 역시 2배가 올라서 배당률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55년 가까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코카콜라의 경우 2018년에 배당금이 1.65달러였는데 2010년 0.88달러 대비 77% 가까이 늘었음에도 주가가 65.4% 상승해서 배당률은 3%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빠른 상승이 배당금 증가를 가리고 있는 건데요. 2012년 코카콜라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현재 분기마다 시가 배당률 7%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자 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의 배당률은 약 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이 낮다는 이유로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자 카드 역시 주당 배당 2008년 0.03달러에서 2018년 0.21달러까지 약 7배를 늘렸습니다. 한편 주가는 14달러에서 140달러로 10배 이상 올라 배당률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기업에 투자해야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절대적으로 배당률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당 성장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은 50년 이상 배당 성장률이 있는 배당킹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배당 귀족주를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니스탁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1년 3월에 비자 의 경우 주가가 23만 5천 원 정도이고요. 시가 총액은 400조 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6%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400원 정도이고요. 코카콜라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5만 8천 원 정도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3.2%. 계산을 하면 1,856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AT&T 같은 경우에는 33,900원의 주가이고 배당 수익률은 6.94%로서 2,352원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배당 킹에 속하는데요. 주가는 183,500원 정도이고
주가 배당 수익률은 2.5%이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4,578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애플은 현재 13만 6천 원 정도의 주가이고 배당 수익률은 0.68,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925원 정도를 주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속도로 배당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은 현재 6만 3천 원 정도이고 주가 배당 수익률은 6.18%로 3,893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26만 6,800원 정도이고 배당 수익률은 0.91%, 계산을 해보면 2,400원 정도를 1년에 지급합니다. 3M은 21만 6천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3.09%,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지급받은 배당금은 6,674원입니다. 이 금액들을 1,000원당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AT&T가 1,000원당 69원, 그리고 엑슨모빌이 1,000원당 61원,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1,000원당 34원, 코카콜라가 1,000원당 32원, 그리고 3M이 1,000원당 30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원당 9원, 애플은 1,000원당 6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AT&T 같은 경우에는 배당 킹에 속하면서 1,000원당 69원을 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드문 시기에 저희가 와 있는 거고요. 엑슨모빌도 배당 킹은 아니지만 배당 귀족 정도는 돼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61원이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3M은 30원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배당 킹으로 50년 이상 계속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엑슨모빌하고 AT&T하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